안녕하세요. 오늘 저는 여러분께 도파민에 중독된 여성들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우리 자랑스러운 FM 여성들이 얼마나 더러운 인간들인지 한번 보고 가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 우리 여성인권 운동가들은 남성들이 지을지응하는 걸 굉장히 죄악으로 치부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남성들이 사용하는 지을지응 기구에 대해서 귀신이나 들려라 라는 말을 하고 있으며, 리으리응돌에 귀신 들려서 구매한 남자들 목 졸려 죽었으면 좋겠다 라는 말을 하면서 굉장히 무속적인 내용에 집착하는 걸 보실 수 있죠. 또한 우리 개새끼 여가부녀들은 성인들에게 성인물을 보는 즐거움을 빼앗아 가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음란물을 금지하고 증오하는 여성들은 당연히 지으지응화 음란물을 보면 안 되겠죠? 하지만 우리 여성시대에서는 음란물이 중독되면 뇌에서 벌어지는 일이라고 말하며 여성들에게 음란물을 보지 말라고 말하는데, 거기에 달린 댓글들이 음란물을 보거나 만드는 게 직업인 사람은 어떡하라고. 난 음란물 중독이에요. 난 남자랑 남자가 비비는 거 존나게 보는 년이에요 라는 말을 하면서 자신들도 음란물을 보거나 생산한다 말하고, 자신이 음란물을 너무 많이 봐서 기억력이 떨어졌다고도 말하죠. 또한 그녀들은 음란물과 지으지응을 하지 않기 위해 서로의 노하우를 공유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 여성들이 얼마나 더러운 년들인지 확실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여시들 중에 지으지응 중독 정신병원 아는 곳 있어? 나 일하는 내내 집에 가서 지으지응하고 싶은 생각만 들어. 남자들은 리으리응돌에 지으지응하면 안 되지만 위대한 여자는 우먼아이저로 지으지응해도 괜찮잖아. 난 이제 평범한 이응디그디 아니라 남자 3명이 여자 1명 돌려먹는 이응디그들 보고 있고, 하루 종일 일에 집중도 못하고 트위터에서 야한 거 하는 여자들 찾아보고 있어. 어제는 나도 트윗에 사진 올려보고 싶었고, 여러 명에게 돌려지는 그 기분을 느껴보고 싶었어. 나 평택 사는 미친 여자인데 정신병원 추천 좀 해주라 라는 우리 여성인권 운동가의 모습도 보실 수 있죠. 참 진짜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 와중에 착실하게 한남이라고 표현하며 남성을 비하하는 모습까지 완벽하지 않나요? 남성들의 지으지응 도구에 대해서는 개같이 지랄했으면서 지년들이 사용하는 도구는 좋아 죽는 모습, 그리고 시발년들이 지들이 음란물 사이트 싸그리씨를 말려놓았음에도 여시가 보는 이응디그 사이트 너무 궁금해라는 말을 하면서 공유를 원하는 모습도 보실 수 있습니다. 나도 똑같이 수위 강한 이응디그만 찾아서 지으지응하고 그랬어. 나도 생리만 되면 호르몬 불균형으로 하루에 3번씩 해. 난 부끄럽지만 야한 만화를 못 끊었어. 동물이랑 여자가 하는 그런 만화 보고 그랬음 이라는 말을 하는 우리 여성들을 봐보시죠. 시발 진짜 동물과 그짓거리를 하는 만화를 보는 여자들은 도대체 뭐란 말입니까? 이런 여자들이 지금 남자들 보고 더럽다 귀신 들려라 라는 말을 하면서 음란물을 막아야 한다고 주장한 겁니다. 진짜 이해가 가십니까? 솔직하게 말해서 성인이 성인물을 보는 게 뭐가 부끄럽습니까? 저도 볼 거 다 보고 혼자서 잘 해결하는 편입니다. 근데 그게 부끄럽냐? 전혀 아니죠. 남자들이 하는 건 불법인 것 마냥 지랄하면서 여자들이 하는 건 괜찮다 말하는 저 아가리가 좀 다쳤으면 좋겠네요. 남자 여러 명에게 돌려지는 걸 원하는 우리 여성시대 회원과 걔 아니면 말과 하는 걸 좋아하는 우리 여성들은 제발 멈춰주시길 바랍니다. 시발 여성시대 하는 여자랑 결혼하게 되면 걔와 구멍동서가 될 수도 있다는 내용을 보여드렸네요.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은희의 솔로용품 구매에 커다란 도움이 됩니다. 오늘의 한 줄 요약. 상상을 초월하는 우리 언니들의 생활.